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대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시편 1편 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명예로운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정성 모아 마음 모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사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 우리가 거저 베풀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거저 받은 이 복을 늘 베풀고 나누며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어린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명철 전도사님이에요. 친구들 정말 오랜만이다. 그렇죠? 한밤, 두밤, 셋밤, 넷밤 도대체 몇 밤을 자고 난 뒤에 전도사님을 만난 건지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명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큰 목소리 내어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인데요 우리 친구들 도무지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죠.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그런데 그 전에 한 친구가 헌금을 들고 가고 있네요. 헌금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린 적 있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기 있는 친구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아마도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인가 봐요. 그런데 친구들, 헌금을 드릴 때 많은 금액을 드리고 엄청나게 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 가슴에 달아드리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엄마 아빠가 뭐야 카네이션이 종이로 만든 거잖아 나는 종이로 만든 거 싫어 금이나 은이나 엄청 멋진 다이아몬드로 만든 카네이션을 가져와 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있나요? 삐 절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주 작은 손으로 멋지게 카네이션을 만들고 이쁘게 카네이션을 만든 그 마음의 정성을 기뻐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성어린 헌물을 정성어린 예물을 기뻐 받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엄청 멋지고 엄청 크고 엄청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이 땅에서 보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여기신대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이란 무엇일까요?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 내가 그곳에 임할 테니 거기서 너희는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대장님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사랑해 아이 예뻐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대장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힘을 가지신 대장님이라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 이유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믿니? 맞아. 나를 믿고 내가 너희의 최고의 대장님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막으로 나와 내가 성막 안에 온 너희들을 품어주고 아이 사랑해, 아이 예뻐, 아이 착해 칭찬하는 그것을 받기 위해 이 성막을 멋지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찾아오거라. 너희가 예물을 드려서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기 위해선 아주 뜨거운 햇살과 비를 피할 수 있고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도 필요하고 그 천막 사이에 멋지게 세울 기둥도 필요하고 기둥과 천막을 덮어놓은 그곳에 아주 튼튼하게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멋지게 잡아당길 밧줄도 필요하니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멋지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나와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야 할 텐데 성막을 짓기 위해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도 아주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누군가는 돈이 많고 힘이 세서 아주 아주 크고 아주 아주 귀하고 멋진 것들을 준비해오고 나에게 드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주 아주 작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게 저게 뭐야 저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흥 저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부끄럽지도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큰 걸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멋지게 생각하겠죠. 우와 명철이는 정말 정말 크고 멋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 여기지 않는다. 아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을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멋진 헌물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한 번을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올 때 우리가 집을 깨끗이 청소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아주 깨끗하고 아주 아주 깔끔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서 아이 예뻐 칭찬하실 수 있는 이쁜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몸이 더러워졌을 때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도 늘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대장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하나님, 이 성막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대장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우리의 몸만 매일매일 씻고 양치하면서 치카치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 마음도 매일매일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예배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